이 밤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또 이야기에 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취향 저격할 고품격 합주 공간 여섯 번째 이달의 발견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무려 서울예대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 졸업생이자 방송인, 작가, 유튜버, 사업가 너무나도 많은 수식어를 가진 하모니카로 노래하는 연주자 모니카 제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발견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하모니카로 노래하는 모니카 제이라고 합니다. Tattoo on my mind, body in my bed. You say the night, don't get in your head, riding through the stor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하모니카 음색을 처음 제대로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이 악기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악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어릴 때 부시던 네모난 하모니카는 네. 트레몰로 하모니카라고 하고요. 아~ 모양에서 제일 큰 특징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모양에서요? 네. 아, 뭐가 누르는 게 네, 있네요? 피아노로 치면 검은 건반, 아~ 흰 건반. 이게 일반 하모니카에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일반 네모난 트레몰로 하모니카에서는 2층으로 쌓아서 연주를 한다든지 키를 바꿔서 이렇게 잡고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만 있으면 전 키를 연주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 소리 같기도 하고 해금 소리 같기도 한 묘한 매력을 가진 악기입니다. 모니카 제이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무거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되게 무겁네요. 묵직하죠. 그래서 얘는 연주 오래 하면 팔아파요. 이것도 소재가 금, 은 그런 이게 거예요? 이게 좀 비싼 악기고 저는 한 20만 원짜리를 엄청 오래 썼어요. 역시 도구를 탓하지 않는 모니카 제이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었잖아요. 네. 방송인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이자 또 사업가 프로 엔잠러신데 네. 활동할 수 있게 많은 큰 도움을 준 채널이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알릴 수 있겠구나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주류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구독자가 빨리 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만든 이유는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시중에는 크로매틱 하모니카와 트레몰로 하모니카를 네. 이제 뭐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모니카와 이 악기를 동시에 배워볼 수 있는 책이에요. 주법을 배워볼 수 있는 뭐 영상도, 강의 영상도 이렇게 QR코드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나는 영상 강의는 힘들고 집에서 책으로 혼자서 독학해보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카 제이님의 몸이 한 최소한 4개 정도는 돼야 좀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딱히 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놀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놀진 않잖아요. 그쵸. 취미로 영상 올리다가 유튜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뭐 같아요? 일단 E. 일단 I 아니시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셔야 되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EN. 네. 그리고 똑똑하시니까 TJ. 어머, 소름 돋았어. 맞아요? 네, 저 ENFJ예요. 자리까지요. 뭔가 저는 항상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 네. 그대로 수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주를 가도 예비에 네. 예비까지 생각을 하는 진짜 모니카 제이님의 제이가 MBTI의 제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MBTI는 과학입니다.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서울예대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 졸업생이라는 게 되게 네. 특이했거든요. 가장 또 영광스럽고 멋진 일이지만 네. 또 얼마나 또 힘들었을지도 궁금해요. 여기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네. 입시를 볼 때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하모니카로 입시를 보고 싶은데 혹시 봐도 될까요? 했더니 이제 관악기랑 그럼 같이 한번 보세요. 해서 교수님들도 되게 신기해 하셨고요. 너 그거 무슨 악기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뭐 재밌으셔서 그 시험장에서 거의 잼 세션을 하고 온 적도 있었고 네, 결국에는 네, 서울예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려면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모니카 제이님은 없는데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관악기 요강 그대로 네,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즐거워서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너무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전무후무한가요? 모니카 제이님 이후로도 없나요? 아니요, 제 뒤로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최근에 올해 한 명이 더 입학했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제이님이 딱 시작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또 하모니카 연주자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드리나 봐요. 저희가 이쯤에서 그 모니카 제이님의 연주를 조금 듣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모니카 설명 들은 이후에 너무 궁금해요, 그 연주가. 궁금하신가요? 네. 박효신님의 눈의꽃을 들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곡은 제가 일본에 연주를 갔을 때 우리 일본 분들도 다 아는 곡이고 한국 분들도 다 아는 그런 곡인 그 곡을 연주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눈의 꽃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깨끗하고 직선적인 그 소리가 되게 순수하게 노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딱 그 소개를 하모니카로 노래하는 모니카 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소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5살 때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음악을 정말 정말 좋아하셔서 바이올린도 한 5년 정도 초등학생 때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아, 합창단.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쯤에 어머니께서 하모니카 한번 배워볼래? 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 나 지금 피아노도 하고 있고 바이올린도 그치.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네. 그럼 한 번만 해볼게 라고 했는데 이게 전공까지 될 줄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이라고 아시아 전체 국제 대회가 있어요. 네.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실력이 한 번에 빡빡 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항주라는 도시에서 했었는데 네. 어린 나이에 사실 해외를 나가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에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때도 그냥 이겨야지 뭐 상 받아야지 보다는 즐기고 온 것 같아요. 근데 1등하고 3등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한다 하면 더 열심히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심판에 좀 약해서. 대회가 주는 중압감이나 부담감 또 엄청났을 텐데 어려워서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면 최대한 좀 편하게 즐기자,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자 주의라서 그냥 재밌게 잘하고 온 것 같아요. 입시도 그랬어요. 그니까 전 전화한 거 자체가 안 된다는데 내가 전화를 왜 벌벌 떠는데 네. 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무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영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공연 준비부터 연주까지 그 영감의 원천을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요. 감수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기도 해서 좀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좀 흘러가는 대로 네. 보니까 그 본투비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로 네. 태어나신 것 같아요. 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니카 제이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의 발견은 더욱 깊은 밤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치만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연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2부 영상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Wasn't supposed to go this way. When I met you yesterday, I didn't need you next to me. Am I the kind that you expected me to be? It's getting a little warm, crack the window, please. I'll pump the gas if you run inside. Grab a couple tall boys and a honey pie. And yesterday is far away, and tomorrow you'll be gone. It wasn't supposed to go this way.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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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Thursday.
10 million people and maybe more out on the highway in a dusty storm. Two lonesome losers in a stolen dream, heading straight for nowhere in a suicide machine. If you see the lights flashing, push the pedal down. Over the border, they can't get us there. Between the two of us, we'll make it if we share. And yesterday is far away, and tomorrow you'll be gone. It wasn't supposed to go this way.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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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Thursday.